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네. 이 2AM 멤버들이 나오시니까 2PM 멤버들만 너무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역습의 기회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특히 준수 씨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네. 여동생 있으면 절대로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은 멤버는 자 2AM 중에서 자 PM이 자 손가락질 자 절대로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는 솔직히 자기는 아니래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아 수렁 씨가 다 수렁 씨 자 맞아 수렁 씨는 왜요 수렁은요 네 바람둥이 아니고요 뭐 돌아가 깜짝 놀랐네요 아니고요 그냥 여자들한테 너무 착해요 여자들한테 너무 착해 당신이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요 수렁 형이 수렁처럼 했어요 수렁 형이 아닌 여자가 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동생을 소개시켜주면 이제 괜히 오해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인기도 있는 사람이라도 잘 키웠어요 선생님 아, 조건 씨 아까 찍으셨잖아요. 네. 네. 이유가 여동생이랑 네. 정말 좋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좋은 우정을 가질 것 같아서. 야, 오랜만이네요. 진짜. 우정을 가지면 안 되지. 애정을 그렇죠.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네. 충분히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아, 가인 씨와 질투 아니너? 뭐야, 그 친구? 한 회사에 네 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창민 씨 같은 경우는 네. 한 표도 안 받았어요. 아 그럼요. 그러면 창민 씨는 여동생이 있으면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네. 저 같으면 네 저도 아니 창민 형이 진짜 네네. 너무 멋있는 게 네.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몸이 지금 몸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그때 이제 여유로웠죠. 네, 굉장히 이제 좋았는데.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정말 창민 형처럼 몸이 좋아지려면 정말 지구력 그렇죠 그리고 생각하는 게 정말 독해야 돼요 근데 정말 이런 남자가 있으면 내 여동생이 있다면 진짜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동생을 또 같이 운동시킬 거예요? 프로틴맨이고 단백질맨이고 같이 이렇게 지내시다가 트레인보다 2PM이 조금 먼저 스타가 됐어요. 네. 좀 속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AM 입장에서. 사실 저희가 두 달 정도 먼저 데뷔를 했어요. 하고 이제 2PM이 이제 데뷔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이름도 비슷할 뿐더러 많이 비교를 받았죠. 네. 뭐 어딜 가든 2PM이 우선이고 2PM이 먼저고 심지어 진영이 형까지 시상식에서 2PM만 얘기하고 네, 그랬었는데 사실 같이 연습한 동기로서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기뻐요. 네, 네. 하지만 같은 인간으로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네. 항상 그렇게 속상할 때도 네. 그 속상함을 달래주고 채워주는 게 이 친구들이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잘 되고 있고 이렇게 끈끈한 우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좋다. 아, 마무리 잘했다. 아 근데 얼마 전에 2AM이 데뷔한 지 처음으로 네. 1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또 MC로서 있었는데 그렇죠.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조건 씨가 너무 사실, 많이 울었죠. 예, 미팅성 결과 보여주세요. 2AM 축하드립니다. 잠깐만요. 거야 한마디만 해. 그날 우연치 않게 또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셨는데 저기 멀리 계셨는데 일이 되자마자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도 네. 네. 정말 마냥 기쁘기보다는 솔직히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연습했던 게 서러움으로 밀려오는 거 있죠. 너무 서럽고 그래서 정말 수상소감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 2PM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녹화 방송 스케줄이 있어서 다른 데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DMB 방송을 딱 시청을 했는데
마침내 받은 거예요. 근데 권희가 우는 모습과 이제 AM 형들 동생들이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들 눈가에도 다 이렇게 눈물을 맺힌 거예요. 그 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갈구했을지 아니까 그게 너무 한편으로 너무 벅차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진짜. 네, 사실 2PM, 2AM 모두 다 지금 정상에선 그룹들이잖아요. 근데 다들 각기 다른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루머나 이제 소문 같은 걸 만들어내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바로바로 이제 표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표출했다가 또 어떻게 보시고 그렇죠. 다른 얘기가 또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조건 씨, 네. 2AM 리더로서 네. 이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가 제일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차라리 1위를 안 했더라면 그 1위를 하려고 무작정 쫓았을 거거든요. 네, 더 열심히 할 거고. 사람의 욕심이란 게 정말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와 인기를. 또 제 개인적인 거는 앞으로 깝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와, 진짜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진짜 모를 수 있어요. 깝을 이어가야 될지. 네. 근데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밀고 나가야죠. 완전 사랑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 노래 실력으로 완전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럼요. 예. 저 개인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깝은 유지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재밌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네. 단도직입적인 질문 하나 훅 들어가겠습니다. 2PM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정말 단도직입적이시네요. 네. 네. 제 말씀드리자면 네. 훅 들어간다고. 네. 저희가 이제 계속 2PM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뭐 나이가 들면서 개인적으로 활동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PM이 이제 나중에 돼서 뭐 마흔이 되든 뭐 쉰이 되든 그때 돼서라도 이제 다시 뭉쳐서 앨범을 내고 싶은 게 되게 이렇게 목표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저희는 이제 이렇게 뭉칠 때는 뭉칠 수 있는 그런 그냥 그 그룹을 유지해갈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야 말씀대로만 들으면 정말 멋있겠네요. 너무 멋있어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하얀 머리에 멤버들이 모여서 이렇게 열정을 보여주신다면 야, 정말 멋있겠네요. 아크로바틱하고. 괜찮을 것 같네요. 꼭 그 꿈 이루길 바랄게요. 그냥 뭐 그냥 만약에 해체가 된다면 혹시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나? 저랑 인터넷 쇼핑몰 하실래요? 일단 두 분이 인터넷 쇼핑몰 괜찮죠? 나쁘잖아요. 네. 우리 태경우는? 아 그냥 저는 제가 요새 잘 그리고 있는 이제 고양이 그림이 있는데 네. 그걸로 뭐 캐릭터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적인 부채적이네요. 아니면 뭐 부동산 재테크를 한다든지 이런 걸 다 해보고 싶어요. 다 경험해보고 싶어요. 모든 걸 그냥 부딪혀보고 싶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 니코는? 네? 저는 그냥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좋은 지금 나쁜 사람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네. 좋은 생각하면서 나중에 뭐 결혼하면은 좋은 아빠도 되고 싶고 좋은 아빠 되고 싶고 좋은 남편도 되고 싶어요. 네. 일은 안 하고 그냥 좋은 아빠 일해야죠. 예 어떤 아마 뭐 사업 같은 거 하겠죠. 사업? 네. 네. 전 사실 춤, 노래, 연기 세 가지를 못 버릴 것 같아요. 저는 해체하더라도 또 다른 팀 결성을 하고 우리 준수 씨는 파파라치 같은 거 하면 파파라치요? 최고의 파파라치가 정말 나중에 사진첩 내실 거예요. 승승장구가 낳은 금이 오기야 정말 자식 같은 코너죠. 네. 네. 스타와 시청자와 약속 지키기 프로젝트죠. 아주 특별한 약속. 우리 지금 만나. 방금 만나. 유영 씨가 예. 처음으로 나왔어요. 난리 났었겠군요. 네. 굉장히 날씨가 많이 추웠고요. 네. 하면서 내내 승우 형님 계속 생각났습니다. 네. 와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많이 민망하셨죠. 자, MC 우영이 2010년 2월 2일 삼성동에서 부채춤을 춘다면 여러분은 우영과 함께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무려 6,5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네. 댓글을 남겨줬어요. 2PM 여러분은 우영 씨가 부채춤 춘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대체 왜 하지?
아니 그 와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스케줄 바쁜 와중에 예. 오늘 이걸 꼭 해야 된다고 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부채춤을 춰야 되나 했는데 네. 아니 만약에 멤버들이